여기는 어디예요? 여행 많이 가봤어도 여기는 모를걸? 서울의 미세먼지와 북적거림에 지친 당신에게 뻔하지 않은 오늘의 여행지 산청을 3분 만에 알아봅시다. 대성산 절벽에 자리 잡은 정취함, 풍경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과 함께 23년 개묘년 당신의 소망을 보리수잎에 적어봅시다. 내 소원은 테슬라 떡상. 어허, 부처님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 말입니다. 산청 동의보감촌 안에 위치한 동의약성관에서는 약선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몸에 좋은 약이 쓰다던데? 몸에 좋은 음식이 입에도 달다. 한우약선 모둠 버섯증반, 노루궁뎅이 버섯, 탄삼채를 곁들여 먹으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시골로 잡우종이 반겨주는 이곳은 수확체험을 해볼 수 있는 딸기농장입니다. 산청딸기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무려 무농약이라 따자마자 입으로 직배송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맛볼 수 없는 산청의 맛, 하나를 맛고 가시길 바랍니다. 동의보감촌 중턱에 자리 잡은 모릉교는 길이만 211m인 출렁다리입니다. 높은 곳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저도 여기는 좀 무섭더라고요. 형 하체가 왜 이렇게 부실해? 인증샷 찍으실 분들은 앉아서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닦을 수, 고요할 선, 절, 사. 조용히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찰 수선사는 연못을 가득 채운 연꽃으로 유명합니다. 그치만 연꽃이 하나도 없는걸요? 저런, 연꽃이 피는 시기는 7월에서 8월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조용히 물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닦이는 기분이랍니다. 아니, 여기 카페가 있어? 싶을 정도로 산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벚꽃으로 둘러싸인 방목립 카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비구비 산들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겨보면 어떨까요? 형, 나 빨리 사진 좀 찍어줘. 세로로 부탁드릴게요. 현생에서 수면 부족, 만성 피로로 지치셨다면 한방 온열 체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하게 데운 온열 침대에 누워 몸을 데피면 몸 안의 독소가 빠져나가듯 개운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술좀 작전 마시라 했잖아? 아, 그건 비밀이었는데... 그래도 피로가 덜 풀리셨다면 조격 카페를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방 조격제와 한방 추출수를 뿌리고 발을 담그면 어우야 소리가 절로 나와버리는데요. 혈액순환에 좋은 십전 대보차를 한 잔 마시면 산청 사람들이 다 건강한 이유가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청계의 저수지가 드넓게 펼쳐진 저수지뷰 카페에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못 읽은 책을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산청 남사애담촌에서 전통 염색 체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흰천이 새로운 색깔을 흡수하듯 저도 산청에서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산청은 새로움이다. 그 밖에도 지리산과 황매산 등 다양한 매력을 간직한 산청에서 도시 생활에 지친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고 건강함과 여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